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공화춘 짜장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와우, 공화춘 짜장. 우리 모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짜장면에 막걸리를 마시고, 와우, 나는 행복하다네. 이 고명은 특별히 제가 소고기와 그리고 양송이 버섯과 그리고 청양고추를 때려박았습니다. 와우! 그리고 짜장면에 약간의 막걸리 투하. 세상에 짜장면에 막걸리 넣어먹는 놈은 지구상에 나밖에 없어. 모든 외계인들이 턱을 괴고 침샘 폭발하는 김학철 먹방. 말이 많아. 와. 오늘 국내 최초로, 아니 어쩌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 짜장. 와, 짜장을 먹으면서 점점 취해가는 막걸리 짜장. 막걸리가 확 올라와. 막걸리 반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음주운전에 걸린다. 반 컵 이상 넣지 마세요. 소고기는 고명으로 쓰려고 미리 삶아놨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네, 전자레인지 47초. 양송이 버섯하고 정말 잘 어울려. 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네.
양송이 한 팩을 다 때려 박았습니다. 와. 이 짜장면 최소 호텔에서 팔면 3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3만원 받아도 남는 게 없어. 왜? 소고기 만원, 양송이 만원, 소고기 만원이 아니야. 소고기 2만원, 양송이 만원. 그것만 해도 3만원이거든. 막걸리 반컵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음식 한 줄편. 막걸리 소고기 양송이 짜장. 와우. 그리고 청양고추를 때려 박으니 뭐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영양 만점, 건강 만점. 네. 과연 이거를 호텔 짜장면이 감당할 수 있을지. 집에서만 해먹는 황제 짜장면.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황제 짜장 파이팅. 어우 트름 나왔어.